그리고 우리 뭔가의 중요한 일들 살짝 나눠봤고요. 이제 민혁이를 찾아 놀러 온 저의 예, 동생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그만하세요. 두 분 예예 두 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빈 찬하입니다. 아, 나만 나는 건가? 아, 안녕하세요, 문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나입니다. 어, 사나 아, 뒤에 이렇게 나오니까 예쁘게 나온다. 그림이랑. 요. 어. 나이스 파. 네. 사실 이제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만나는 아스트로 문빈 사나 또 그 문산이라 그러나요? 뭐, 뭔가 문산, 그런 게 없어요? 딴 거 뭔가 이렇게 두 분이 유닛이 워낙 에이.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행사도 많이 뛰시고 굉장히 뭐 그 뭐야 워터밤? 아 맞아요. 워터밤 워터프루프인가요 뭔가 워터밤 워터밤이죠. 네 워터밤도 저 봤어요. 에요 그래요. 어땠어요? 어땠냐고요? 추웠어요. 에 감사합니다. 네네. 아 이름 한 번만 더 소개를.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빈이라고 합니다. 네 저기 또 앞에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보이죠?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막내 사나입니다. 아직도 막내 저걸 밀어요? 그만 뭘 밀어요? 제 그건데 제 진짜 그건데 아 그쵸 그쵸 진짜 그건데 아니 내가 거짓말 치는 맞긴 거예요? 하네요. 그렇긴 맞긴 하네요 그렇긴 하네요. 아 두 분이 따로따로 온 적은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어, 이게 유, 아, 같이 온 적이 없어요? 그, 같이 온 적 없어요. 그, 왜 있는 거 같지? 아스트로로서 왔지 않아요? 아니 저 진진이 형이랑 아, 그때 아, 그거 했잖아요. 아, 혼자 왔네. 막 맞아. 그렸었잖아요 뭐. 네, 그리고 혼자 왔고 맞아. 그리고 혼자 제가 왔어. 왜 그랬냐면 그 나우 제가 마지막 화 좀 그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 화였나? 그때 아니고 그 거의 끝나갈 때쯤 하고 있는데 두 분이서 잠깐 문 열고 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맞아, 맞아. 아 맞다 맞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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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랬었지. 사실 이 조합으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 익숙한데 그 워터밤 얘기 잠깐 또 나눠보자면 갑자기 네 워터밤 어, 굉장히 네. 좀 노력을 좀 준비를 좀 많이 하셨는지 가기 전에 아니, 딱히 한 건 없었고 네네. 어 그냥 형 이제 안 했어? 어 그냥 그 전 아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나 좀 더 약간 이런 거 하고 좀 더 프로틴 더 한 잔 마시고 아니 그냥 전날에만 살짝 이제 제가 잘 보는 체질이라 전날에 좀 음식을 좀 조절하고 어허. 그 부산 내려가자마자 네네네. 또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아, 그쵸. 그래서 돼지국밥을 먹었는데 네네네. 많이는 안 먹고 적당히 먹었어요. 우리 그때 에이. 아예 안 먹었잖아. 돼지국밥 먹었지. 아, 그래? 어, 나는 전 그래도 한 공기 다 먹는데 반 공기만 먹었어. 오, 사나 씨는 준비를 좀 저는 했나요? 원래 네네. 벗을 생각이 없었는데 네네네. 빈 형이 네네네. 그냥 옷을 찢어버렸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아 당신 옷을. 네. 네. 아, 전 저는 진짜 벗을. 야 근데 사나 씨 거는 진짜 뭔가 이렇게 열풍이 안 됐나 봐요. 제가 본 건 사나 씨는 다 그거 흰 색깔. 아, 나시. 네. 민소매. 아, 나시는 아니고. 아, 그래서 민소매. 민소매 입은 것만 봤어요. 네. 그리고 와서 그 후 그거 네, 할 때 네. 얼굴 이거 하는 거. 아, 그래서 아, 막 환호성 있고 사실 영상 되게 많이 봤는데. 저는 사실 네네. 그 어깨 라인만 약간 좀 운동을 했는데. 네네네네. 자꾸 약간 장난식으로 빈이 형이 네네. 찢을 거야. 약간 이런 무서운 아, 발언을 아, 하더라고. 아, 연습 때도 그렇고. 네네네네. 근데 약간 예상했잖아요. 내가 예상, 찢을 거라는 거. 솔직히 예상했어요? 아, 근데 진짜 안 했으면 좋겠었어. 아. 진짜로 얘기를 하지 형한테. 형 진짜. 뭘 할 시간이 없었어. 아, 형 진짜 미안한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안 했을 텐데. 약간 그거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살짝 하면 반응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진짜. 사나도 원했어. 어, 얘도 안 원한 게 아니거든. 제가 봐도 그래요. 아. 네. 조금, 말은 형 하지마라고 했지만 눈빛에서는 네. 형 그래도 찢어줄거지 아, 아, 그 느낌이었구나. 네 이런 느낌이 있었어. 네, 사나의 성격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쵸, 사나 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또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베로아님께서 미녀 코스트가 몬베베 생일날 아로아랑 캐럿한테 생일 축하해달라고 해달라 하라고 했거든요. 오. 이 말을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아로아 생일 되면 저희도 아로아 축하해 주면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였어요. 팬분들끼리 팬분들 생일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팬분들끼리 다른 팬분들도 이렇게 축하해 주면 네. 좋겠다. 너희 두 번째 좋죠. 생일 축하해. 너무 좋죠. 괜찮죠. 좋죠. 괜찮은 괜찮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서로 예.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하는 그쵸, 거죠. 그렇죠. 저희 아로아 생일은 2월 23일입니다. 네. 2월 23일. 자 기다렸습니다. 애들아 큰 거 온다. 기현님이 심도에서 얘기했던 유치에서 방송이 내보낼 수도 없다는 민혁엔 사나 대화 온다. 이게 뭐죠? 에이 뭐 근데 그치. 두 분이 직접 얘기해 주세요. 이거 사실인가요? 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사나 씨가 네. 그 민혁이 형과 절교를 했다고 하던데. 절교를 당했다고 하던데. 민혁이 형한테 맞나요? 언제요? 어, 재밌는 얘기 했어요? 네, 절교했다고. 사나 씨 얼마 전에 만났.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민소매를 얹고. 정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까? 아 있다면
해명을 해주세요. 해명을 해주세요. 해명. 장난이고. 네네네. 장난이고 우리가 이제 그 제가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만날 그것도 줄어들고. 아, 네네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장난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아, 잘 그냥 그런 얘가 아니야. 뭐라는 거야? 어, 형이 약간 서운한가 봐요. 아, 형 사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진정한 절대 그런 해명. 마음이 담긴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 장난. 아, 당연하죠. 아, 좋습니다. 아니 두 분 게임하실 때 굉장히 재밌어요. 지켜보면. 아, 근데 둘이 특히 같은 잘 맞잖아요. 아니, 같은 팀 될 때 되게 재밌어요. 잘 맞아. 그러니까 잘 맞아. 잘 될 때, 그러니까 네. 게임이 잘 진행이 될 때는 네.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아요. 네, 네. 근데 안 됐을 때도 너무 좋은데 약간 서로 그 까내리기 같은. 아.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근데 막 싸우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전혀 않죠. 그런 거 없이 항상 둘이서 이제 이런 티키타카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형제 같은 느낌. 네네네. 네, 네. 너무 재밌어요. 보고 네. 있으면 진짜로. 네. 예. 뭘 보세요? 네, 네. 뭘 보세요? 기분이 많이 상해가지고. 자, 요즘 또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대구, 일본, 베트남 등등 공연 열심히 다녔잖아요. 문미 씨가 비행기에서 밥을 앞에 두고 잠만 자는 모습이 화제가 됐대요. 이게. 화제가. 밥보다 자 밥 잠. 저는 잠입니다. 아 저는 근데 컨디션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완전 피곤할 때는 잠이고. 네. 저는 밥을 그건 다 그래요. 완전 피곤할 때 그건데. 그러니까 그렇지. 보통 봤을 보통? 때. 네. 저도 저는 그나마 밥. 어 저도 잠이긴 한데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인가요? 뭔가 이게, 밥을 앞에 두고 잔다. 네, 보통은 시키면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으려고 아니 안 먹어. 아니, 아니 먹으려고 시키는 건데. 그렇죠. 먹으려고 시키죠. 사실 애초에? 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아예 안 시키죠. 네. 근데 이게 시켰는데 아 좀만 자야겠다 나올 때까지 네. 해서 자고 있었는데 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르잖아요, 그것도. 네, 근데 나온 거를 사나가 알려줬어요. 형 이거 나와서 먹어 했는데 이제 잔 거죠 그냥. 어. 네. 이 영상 누가 찍었어요? 사나가 찍었죠. 어. 제가 찍었는데 네네네. 거의 그 밥을 예예. 30분째 앞에 그냥 놓고. 아. 그 이렇게 자고 있어가지고. 진짜 요즘 전 다 먹고 활동을 또 그러니까 활동이라 활동이죠. 행사랑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뭐 하나요? 요즘 뭐 행사도 많을 거고. 뭐 행사도 많고 뭐 다른 것도 있고 뭐 네. 저것도 있고 하죠. 어, 그래서 굉장히 바쁘니까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이게 그때 좀, 또 아침 비행기였어 더 그랬던 좀 누적이 됐던 것 같아요. 누적이 돼서 좀 그래도 동생이 막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래요? 아니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아 정말. 어깨를 주물러주지는 않잖아 너가. 근데 뭐 근데 아니, 형이 뭐 해줄 수도 있는 거죠. 힘내라고 막 비타민이라도 해줄까? 혹시... 아니요 아니요 해줄게. 어, 뭐 혹시 힘내라고 뭐 비타민이라도 형 이거라도 먹고 좀 해 약간 이런 거 혹시 아 뭐. 근데 사나가 그런 배려를 좀 하긴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거죠? 메이크업 순서가 네네. 저희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1번 아니면 2번이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너무 피곤하다 하면 사나가 먼저 하고 그래요. 그런 배려를 좀 해주죠. 정말 짜고 짜내서 그거 하나 나오거든요. 제가 어떻게든 좀 좋은 거를 이렇게 네. 해보려고 했는데. 형 있어요, 형은? 또, 예? 형은 단체 생활 그거 있어요? 스케줄 때? 알아서 먹여. 전 얘기 안 할 건데요? 그치, 그 뭐 알아서 먹어. 아, 물어보면 돼. 물어봐야겠다. 네. 이따가. 아, 저는 뭐. 네. 자, 사나 씨는 얼마 전에 또 하이보이 영상을 아, 하이보이. 올렸어요. 아, 하이보이. 이게 또 화제가 됐어요. 아. 어, 이게 화제가 됐나요? 한번 볼게요. 아 춤춘 게 아니야. 어쿠스틱으로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그 잠옷을 입고. 잠옷을 입고. 방금 잠옷을 입고. 잠옷이. 그냥 약간 좀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카메라 영상 그냥 찍어놓고. 제 핸드폰. 영상 반대로 해놓고 찍었는데 그래 좀 아 너무 약간 너무 내추럴한 모습이라 좀 회사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어 이걸 반대를 했다고요? 네. 정말 진짜? 정말 이거는 아 잠옷은 좀 아 네, 정말 그러니까요 저도 솔직히 이제 형 아니 형, 근데 이게 나도 이제 7년 차고 진정한 팬분들이 좋아하는 그쵸. 모습인데 이거 이게 진짜 리얼리티잖아요. 아쉽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거 꼭 올려야 된다. 사나 씨도 딱 안 거잖아. 아 이게 내가 빈이 형이 내 민소매 찢어준 것처럼 약간 저 화제가 안 됐다. 무조건 아 저 아직 그 안 됐다. 아 맞다. 화제가 됐지. 제가 따로 검색을 해서 찾아볼게요. 민소매 찢어진 윤사나 이렇게 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좋습니다. 혹시나 또 뭐 욕심 맞는 커버가 있나요? 저는 춤을 춘 줄 알았어요. 사실 춤 커버를 두 분 다 많이 하시니까. 맞아요.
저는 약간 노래를 듣고 좀 네. 기타를 그래도 치지 않으니까 어, 언제부터 쳤어요? 저 근데 계속 친 게 아니라 네네. 처음 친 건 그냥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또 그 밤하늘의 별을 밤하늘의 별? 경선님? 아, 밤하늘의 별 밤하늘의 별? 어. 별, 아. 별을이 가, 제목이에요 아 밤하늘의 아, 별을? 형 네. 때문에 나 어, 별을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형이 별을 별을이 맞아요 별을이 아, 그래? 별을이 별을이 맞아요 왜냐면 아, 별을이 맞아요 얘기한 거야? 맞아요 리메이크된 그 노래 얘기하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게 또 좋다 요즘에 아... 그렇습니다 두 분과 요즘 얘기를 살짝 근황만 살짝 나눠봤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림도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림 오 그림 어, 오랜만에 그리죠? 좋아요 그림? 저 그림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사연을 못 보낸 분들이 있다면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7117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고 싶죠 말머리 달고 불리고 싶은 닉네임이랑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이용료는 단돈 100원이에요 자 100원. 첫 번째 사연 사나씨가 먼저 소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마시는 거 뭐예요? 뭐 마셔요? 이거요? 밀크티 아니에요? 이거 바닐라? 미케스? 바닐라 났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왜 가린지 모르겠어 이 커플도 왜 낀지 모르겠어 그럼 아. 좀 가려야지 아니, 안 잠깐만. 떠져 그게 바닐라 났더라고요? 우유밖에 어, 안 보이는데? 밀크티야 밀크티 아니야 바닐라 아니 아까 저게 어떻게 바닐라 났대요 사나 밀크티라고 했잖아 이게 어떻게 밀크티야 먹어봐 정말 음료 가지고 어? 아니네 바닐라 아 좋아 바닐라라니까 바닐라 때가 무슨 아, 진짜 아니야 형 왜 내 말을 못 믿어 아니 바닐라야 왜? 바닐라 아니 밀키스잖아요 아니야 형 진짜 100% 바닐라야 바닐라잖아요 바닐라잖아 어 왜 내 말을 되게 물긴 물거 물거 물긴 물거요 아니 이게 좀 녹아서 그런가 봐요 아 커피가 없는데? 그냥 바닐라 바닐라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냥 바닐라 라떼 그 네. 커피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커피 뺀 바닐라 라떼 맛이에요 얘는 커피를 안 먹어가지고 네. 연하게? 그냥, 네. 바닐라 초코 바닐라 아니야? 이게 뭐야? 바닐라 아, 초코? 이거 막 약간 화이트 초코 같은 네, 그런 그런 거. 느낌 아,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다 네. 아 바닐라 라떼는 아니고 네. 화이트 초코 뭐 이런 거 네, 약간 네, 이런 느낌 화이트 머시기 같은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네 사람 진짜 멋있는데? 귀엽게 읽어주기 이거 아니죠? 님 미 보내주셨습니다 친구랑 전주로 여행을 갔어요 목적은 오직 두 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예쁜 사진 많이 남기기였어요 어, 예쁜 사진 많이 남기기는 친구는 성공 아, 아니구나 그 위에 전주는 맛집 천국이니 맛난 거 많이 먹기는 대성공이었는데 예쁜 사진 많이 남기기는 친구는 성공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저는 성심성의껏 열심히 친구를 찍어줬고 친구는 저를 대충 찍어줬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듣고 있어요? 아 듣고 있어요 네 사진들이 다 제가 눈을 감고 있거나 흔들렸거나 구도가 쏠려 있거나 아... 이래서 인스타에 사진을 올릴 수가 없어요 아... 친구는 아이고... 헐 나 사진에 재주가 없나 봐 하고 말했는데 제 생각엔 이건 그냥 대충 찍은 거거든요 네. 아이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그냥 속상해하는 중이에요 네네네. 저에게 남은 건 전주의 멋진 노을 사진뿐 히히. 자 그러면 우리 아스트로로 그 약간 봤을 때 사진을 누가 좀 잘 찍어주나요? 잘 찍어주는 게 이제 많이 찍어주는 거 말고 진짜 잘 찍어 나지 나도 근데 이제 괜찮잖아 그러니까 형은 그러니까, 대충 찍잖아 아니, 일단 윤사나 씨가 맞나요? 이 사연이랑 똑같이 사연 맞나요? 자기도 셀카를 잘 찍기 때문에 그 공식 뭔가 멤버들 예쁜 사진 찍어주는 아 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내가 찍어주잖아 놀이동산 갔을 때도 찍어주는데 너가 공식은 아니지 아 그러니까 공식을 좀 잘 어. 찍어주는 내가 잘 찍어주는 내가 제일 잘 찍지 않나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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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그러면 만약에 또 얘는 진짜 별로다 얘가 사진 찍으면 큰일 난다 별로인 약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진형인가? 그... 진진형. 아 그래요? 나는 그래도 아니, 예를 들어 좀... 아, MJ 형도 못 찍고. 예를 들어 MJ 형은 뭐지? 아스트로가 네. 앨범 포카 같은 거 찍잖아요. 단체 셀카 아, 찍죠. 이런 네. 거 할 때 절대 손 그 핸드폰 잡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래요? 나야? 아, 나야? 아 비니 형? 나야? 아 진짜요? 형 아니면 진진이? 진진형. 오 셀카는 좀 아 그래요. 남 찍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남 찍어 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애정도라 생각해요. 애정도. 솔직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잘 찍어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 그래요? 이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찍고 약간 이렇게 찍고 맞아, 하잖아요. 다른 각도로 다르게 그쵸, 나오거든. 그쵸. 나도 이제 나 근데 형 궁금하긴 해. 네? 형 사진들 너무 잘 찍어 주셔. 아. 누가 찍으시는 건지. 저는 진짜 멤버들로 궁금해. 많이 찍고 저는 주변에 뭐 스타일리스트 사실 스타일리스트한테 아. 진짜 잘 찍어 주시는구나. 많이 찍어 달라고 해요. 왜냐면 영입하고 싶다.
그 잘 찍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매니저님 중에도 한 분 잘 찍는 분 있고. 어, 우리 매니저님 중에도. 그치, 그치, 그치. 그 약간 그 잘 찍는 사람들이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아죠.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사진 형 스텝. 멋있더라고 사진 찍는 그러니까. 게. 아 진짜요? 좀 다양하게 찍어요. 다양하게 찍는데 그리고 저는 딱 그 제 저만의 그게 있어요. 한 30장 정도 찍었는데 안 아니, 나온다? 안 찍네. 안 나온다? 그럼 저는 그날 못 찍어요. 진짜? 네. 기준이 있구나. 네. 형만의. 그냥 망한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생각해요. 그날은 아니다. 네. 그 제가 또 잘 찍기도 하고 저는 멤버들 올려주는 것 중에. 맞아 형 진짜 네. 무드 좋은 것 같아. 광고들 그런 느낌. 광고 찍어주는 거나 이런 것도 제가 되게 많이 찍어주고 멤버들거든. 채팅창에 역시. 보면 셀카 잘 찍는 건 사나. 사나 잘 찍고 못 에, 빈. 예. 못 빈? 빈 형은 좀 못 찍긴 빈은 해. 뭐야? 혹시 어플을 쓰시나요? 아 저는 네네. 좀 쓰는 편인데 아, 근데 안 쓰거든요. 보정은 다 없이 아, 그럼 땡 뭐 뭐로? 저 앞에 거만 소 소 소 빈 씨는? 전 기본 카메라 아 원래 보통 잘 찍는 사람과 못 찍는 사람 그 대답 반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래도 잘 찍어요 나를 그래요? 네. 저도 기본 카메라를 거의 100% 90% 이상 쓰는 거 같아요 그게 맞지 그 10%는 뭐예요? 그러면? 컨디션 안 좋을 때? 네 컨디션 안 좋아 그리고 이제 그냥 셀카로만 올려야 될 때는 그러니까 저는 셀카 제외하고 잘 나오는데? 모든 사진은 다 기본으로 하고 보정을 저는 기본 보정으로 해요 기본 카메라 들어가면 밝기 휘도 뭐 어두 와 그런 걸 해요? 진짜? 그걸로 해요 저는 그럼 되게 분위기가 좋게 잘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빈 씨는 보니까 셀카로 풍경 찍기 아티스트 약간 이거군요 여백 이렇게 마, 에? 잠깐만 그게 뭔 말이야? 셀카로 그러니까 풍경 찍기 약간 셀카로? 그러니까 여백이 너무 많이 한다고? 전 그, 모르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려고 하는 건 근데 말. 저는 보통 그 풍경을 많이 찍긴 해요. 아. 자연. 잘 찍는 편인가요, 풍경은? 자, 아, 잘 찍죠. 아, 그래요? 사실 맞아요? 풍경은 이제 느낌 있게 찍지. 풍경은 그러면 풍경은 근데 카메라가 좋아. 네? 카메라가 뭐 절반. 진짜. 뭐뭐 아, 뭐 카메라 뭐 쓰시는데요? 저 그 그냥 그 이거 요즘 핸드폰 카메라가 우주폰. 너무 좋게 나오니까 우주폰 쓰는데요? 솔직히 그냥 우주폰이 뭐야? 진짜 날씨 좋아 좋으면 한 해만 찍어도 이게 솔직히 되는 게요? 아 갤럭시 네 갤럭시 왜요? 아 잘 찍긴 해요 근데 갤럭시 왜 뭐가 있나요? 갤럭시 왜 잘 찍긴 해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 형의 그 눈빛을 보세요 이게 지금 전국만 전국만 이제 저는 굉장히 전국민 5천만 갤럭시 쓰는 사람과 아이폰 쓰는 사람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 지금 이건 어떤 거냐 갤럭시 쓰는 사람들의 폐 자기만의 그 자격지심이 아니야 형의 그 눈빛을 봤다니까요 내가 형 내가 갤럭시 하자마자 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랬잖아요 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알겠어요 어 정말 높은 화소로 잘 찍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네 잘 찍어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지금 그려야 되는 거야 아니 아니야 지금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민혁이 형이야 딱 그려졌어. 이미지도. 느낌 있어요. 이 난 왜 이래? 느낌 있는데요? 느낌 있어. 느낌 있어요. 나 이 느낌 있어? 자, 자 느낌 있는 우리 비니 씨가 네. 다음 사연을 한번 네, 읽어주세요. 네, 허상 벌크업 중님. 네. 워터맨 히어로들이시잖아요. 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아, 완전 핫핫 난리셨는데 우리 미녀 호스트랑 협곡만 가지 마시고 네. 운동도 좀 권해주세요. 네. 만약 운동 같이 하면 어떤 운동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혹시 운동을 같은 데 다녀요, 둘이? 아니요, 다른 곳입니다. 비니 씨는 어디? 저는 그 제가 아는데? 네, 네 아시는데. 아, 그리고 저는 그냥 동네? 근처. 어 진짜? 네. 가까운 곳을 선호하더라고요, 사나가. 가까운 곳. 몇 번 갔었는데 네네. 형이랑 같이 운동을 했었는데 아 너무 멀어요. 뭐가 멀어? 어? 내가 멀다니까. 아, 아니, 내가 멀다고. 저 죄송한데 아까 갤럭시랑 아이폰 좀 존중 좀 해주세요. 아 리스펙. 오케이. 네. 근데 저도 멀지. 만약에 고른다면. 가까운 데를 선택할 것 같아요. 막 강남까지 어떻게 감? 아, 강남 아니야 거기. 아, 근데 다른 지역이지. 그렇긴 하지. 되게 죄송한데. 아, 존중, 뭐, 존중. 아, 뭐 커피 한 잔씩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베이글도 시켜드려요. 뭐 카페 왔어요? 아, 어쨌든 그래서 형한테 좀 네. 권해주고 싶은 운동은 네. 많이 봤을 거 아니야. 형은 운동이랑 거리가 멀어. 아, 그래도 권해주고 제가, 싶은 거잖아. 아, 저 운동 신경 좋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은 못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진짜요? 네. 형 축구 잘했나? 뜰래? 형 골퍼잖아. 아,
형은 어쨌든 기본 프레임이 그래도 좋으니까. 네, 뭐가 좋을까요? 좀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 처음 시작한다. 등이죠, 등. 아니, 등. 부위를 얘기하지 말고 운동 종류를 설명해달라고. 아, 종류? 윗몸을 느끼기나. 네, 부위를 설명. 아무래도 그냥 그게 좋죠. 그냥 헬스? 그냥 헬스를 하는 게 좋죠. 사나 씨 여러 개 다 해보셨나요? 뭐 필라테스나 뭐 아니면 필라테스 안 해봤는데 뭐 이런 거 해보셨나요? 형 해봤어? 씨도? 필라테스 해봤지. 어때요? 힘들어요. 아니, 힘든데 일단은 저는 그 유연성이 좀 없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게 유연성이랑 근력을 같이 동반하는 운동이기 네네.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필요해요. 근데 필라테스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죠. 그쵸? 또 그 헬스만으로 해결될 근력을 수 키우기 위해서 필라테스라는 건 제 생각에는 한계가 조금은 있다?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것만으로? 네. 만으로. 아, 맞아, 맞아. 근데 형은 골격이 막 작은 편이 아니잖아요. 작은 편이 아니지. 그래서 굳이 필라테스 할 필요가 없다고? 할 필요가 없다. 아니, 건강을 위해서 그냥 좀 생각한다면 그냥 유산소 하면 되지 않나요? 런닝. 런닝 정도 좋습니다. 런닝은 좋습니다. 근데 무대에서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유산소도.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근력을 해야 됩니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두 분 그만 싸우세요. 아, 너무 진지했나? 네.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댕댕주 님인데. 댕댕주. 네. 두 그룹 모두 그룹으로서도 완벽한 활동을 하고 각자의 활동도 열심히 잘하잖아요. 개인 활동 처음 했을 때는 엄청 떨렸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또 다른 멤버들이 개인 활동을 하는 모습 보면 어떤 응원을 하게 되나요? 저는 이제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아스트로도 하고 또 민혁이랑 저기 뭐야 라키는 또 저기 뭐야 저기 민혁이 형이랑 진진이 형 민혁이랑 라키는 형. 똑같은 사람 그렇구나. 민혁이랑 진진이는 또 활동을 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치. 이렇게 뭐 뭐야 동인이 그 은우도 그렇죠 따로 하고. 활동을 하기도 네. 하고 이렇게 뭐 트로트로 또 내 명절 내기도 하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두 분이서 같이도 하고 그럴 때 처음 둘이서 낼 때 뭔가 다르던가요? 솔직하게 다르죠. 아 달라요? 이게 텐션 자체로 다르고요. 아 진짜 아무래도 아, 무대에 설 때 저희가 여섯 명에서 보여드리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두 명이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내, 해야 내야 되는 아, 에너지를 아. 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확실히 다르죠. 어땠어요? 저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여섯 명은 네네. 이 대기실 가면 막 시끌벅적하고 그런 게 있는데 진짜. 일단 빈이 형 항상 자니까 약간 조용한 스타일이구나. 저도 조용해지는? 그래? 아닌가? 그건 모르겠네. 그냥 분위기가 조용해서 그렇긴 그냥 상대적으로 혼자 아무래도 혼자 뭘 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 막 계속 떠들 수 없으니까. 저도 그냥 옆에서 자는.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아스트로에서 처음으로 이런 유닛이나 개인 활동을 한 사람이 누구죠? 우누 말고 형 아닌가? 그렇죠. 그 이거. 뭐 그런 예능 활동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능도 있었고 뭐 드라마도 있었는데 있었고. 아 드라마 제일 먼저 했어요? 우누 아니 말고? 아니 우누 우누 다음으로 했죠. 뭐 좀 느낌 다른가요? 이게 아무래도 연기할 때는 어때요? 연기 연기할 때는 어쨌든 계속 단체 생활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계속 이렇게 스케줄을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 은우한테 조언을 좀 많이 구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너 가수로서는 지금 벌써 7년 차지만 다른 그쵸. 개인적인 현장 갔을 때는 그쵸. 완전 배우는 느낌으로 신입이니까. 배운 느낌. 그리고 이제 카메라 렌즈를 저희 네. 가수들은 쳐다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연기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약간 좀 힘들긴 했었어요. 쳐다봐야 되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네. 혹시 저는 이제 연기하는 거를 거의 다 멤버들 하는 거 거의 다 보긴 했거든요. 근데 혹시 연기 그러니까 은우 제외하고 은우도 워낙 오래 했으니까 은우 제외하고 연기 에이스가 혹시 누군가요? 아 얘는 근데 진짜 잘할 것 같다 나중에 지나면. 지금도 잘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잘할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다 잘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명 꼽자면 저는 사나. 오. 사나가 그래 센스가 있어요. 센스가. 진짜 이 어떤 이유가? 그냥 센스가 있어요. 아 뭐 기자. 아 그러니까 기자는 이게 아니지. 참 이게 뭐라 탁 측정할 수 없는데 네네. 사나가 원래 그냥 뭐 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센스가 있어요. 네. 저는 라키도 은근 잘하더라고. 라키도 잘하죠.
잘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뮤지컬도 그치, 뮤지컬도 보고 왔는데 잘하더라고요. 뮤지컬은 뮤지컬을 못 봤고 그 왜 G마켓에서 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걸 했었으니까 그치. 그걸 봤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연기를 다들 되게 잘하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 회사 자체가 네. 배우분들이 많이 또 계시다 보니까 제가 뭐 하나 아이디어 하나 드릴까요? 어떤 거죠? 어, 연기를 지금 다 하잖아요. 네. 그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네. 콘서트 VCR을 찍을 때 연기를... 어느 정도 드라마나 이런 거 살짝 섞는 거 어때요? 드라마타이즈를 네. 어... 그러니까 한번 뭐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뭐 콘서트 VCR도 괜찮고 어, 연기가 좀 들어가는 느낌으로 해서 각자의 캐릭터를 좀 살리면 엄청 괜찮겠다. 좋은 각자의 매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러면 까메오로도 한번 어, 저요? 네. 그러니까 팩이 없어요? 갑자기 우리 나오다가 갑자기 미역이 한건 나와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딱 하는 거지. 아 저는 그럼 뭐 지나가다가 뭐 지하철 탄다 그럼 뭐 지하철 역무원 뭐 이런 거 해드릴게요.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네네네. 좋습니다.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스케줄 꼭 그날 잡아야겠다. 자, 아 우리 멤버도 기현 씨도 이제 사실 어제 솔로 컴백을 했어요. 데뷔가 아니라 이제 컴백이죠. 아 컴백을 했죠. 이번 앨범 이제 아까부터 보고쇼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해서 하나씩 들고 찾아볼 건데 아, 자 이제 그거예요. 이제 사실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아니 문산 나오고 민혁이 호스트인데 저걸 왜 하냐. 그렇지. 아. 사실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인데. 그럴 수도 있네. 기현 씨가 근데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기현 씨가 정말 똑똑한 게 뭐냐면. 문산에 민혁까지 사인 CD를 해놓고 오, 진짜 해놓고 그냥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좋네요. 너네 해라. 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네. 네. 앞에 있는 거가 각자 또 그리고 거 앨범을 또 보고 싶기 때문에 제 것도 하나 주세요. 이거 내 건가? 어, 모르겠네. 그냥 써 있을 거예요. 제 것도 아 뭐야 주세요. 멘트 왜 이렇게 짧게 썼어? 그러면 짧게 썼으면 짧게 그릴까요? 그냥 짧게 이렇게 소개하죠 이렇게. 아 이게 윤산아 여기 있네. 아 형 여기 있다. 아 멘트 이거 보여줘도 돼요? 아, 멘트가 좀 어 형 괜찮아? 응 괜찮아요. 이거 멘트 보여드려도 돼요? 아 네네. 되게 와, 진짜 간결하게 써주셨어요 우리 기현이 형께서. 잘 꾸며봐 비나 믿는다. 혹시 누가 시켰나요? 아아 아, 진짜. 네, 한번 잘 꾸며보겠습니다. 아, 기현이 형 어제 그 좋다고 내가 문자도 보냈는데. 아. 야 우리 귀염둥이 사나 열심히 해. 야 너네 기네. 몇 글자야? 형 뭐야? 1, 2, 3, 저요? 잘 간직해라요. 뭐 덕담이야 뭐야? 어 좋은데요? 아 근데 형 우리 앨범 멤버 형들한테 주는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신기하지. 우리는 안 주잖아. 우리 줘야지 이제. 그 줬었나? 우리 줬었을걸? 아 근데 안 줬던 것 같은데? 근데 어 다음 앨범 만약에 나오면 주자. 그래. 네네네. 오 잘 나왔다. 어쨌든 구경 한번 해보면. 구경을 해보면 약간 좀 피곤하게 찍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뭔가 앨범 이 표지랑 네. 이게 너무 귀여운데 폰트랑.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유스 네. 국룰이 유스. 이번 앨범 약간 그 뭔가 그런 유행 아닌 유행 같은 느낌이 L구라 그래서 여기 이제 스티커랑 미술 도구랑 이런 거 써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퓨어하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네. 한번 살짝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와 잘 찍었다. 잘 찍었어. 아 기현이 형 청자켓 잘 어울려. 아, 스타더스트라는 노래가 있네요. 저희 노래 중에도 진짜? 스타더스트 노래 있잖아요. 아 지금 그림 그리면 돼요 이제? 네, 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표지에? 네. 진짜 흰색 도화지 같구만. 어, 약간 그런 느낌 드네요 확실히. 기현이 형을 그려줘야겠다. 어, 어떻게 하지? 유스. 유스가 또 뜻이 그거잖아요. 뭐야? 젊음. 그렇지. 오, 처음 맞췈어. 아까 하나 씨. 영어 퀴즈 그 뜻이 뭐지? 기현이 형이 젊어지고 싶다는 건가? 약간. 근데 여기 보면 굿바이 유스라고 써 있어. 나의, 그러니까 나의 젊음이랑, 그러니까 나의 어린 모습이랑 지금의 아. 모습이랑의 뭔가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뮤비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옷은 어른스럽게 입는데 행동은 되게 어린이가 놀이공원에서 노는 것처럼 장난스럽게 아. 행복한 모습을 짓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인 그건 해석인데 생각했어. 아유. 일단은 또 젊음에는 이 이걸 또 그려줘야죠. 아 뭐야 이거 은색이야? 이것은 풀입니다. 풀? 어 저도 지금 풀로 약간 그리고 있어요. 풀을 또 역시
다음에는 이제 근데 기현이 형 진짜 노래 너무 잘하는 거. 잘하지, 너무 잘하지. 형들 그 콘서트 저희 갔다 왔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크, 진짜 소름이. 아 진짜? 네, 진짜. 아 너무 고마운 게 제가 갔었던 콘서트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아, 아니 안 그래도 멋있었어. 그 이거는 비하인드 아직 저희가 얘기한 적이 없군요. 아, 그 공연에 초대를 했어요. 저희가 공연에 초대했는데 명준이도 네 맞아요 얘기해야 되나? 맞아 맞아. 네, 그렇죠. 명준 어 제가 휴가 맞췄는데 휴가에 어떻게 딱 그니까요. 맞춰서 사실 이, 저희가 이미 그 명단을 넘겼었거든요. 이렇게 네네. 간다. 근데 MJ 형이 갑자기 저한테 비나 내 것도 한 장 이렇게 말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보러 가고 싶다 해서 어 형 한번 아 좀 그렇긴 한데 얘기해 볼게요 해서 했는데 다행히 또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럼요 또 해드려요. 좋았죠. 근데 이제 비니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아, 칭찬을 너무 진짜, 많이 해주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 봤던 것 중에 너무 재밌었다. 뭐 모두 좋고 음향도 좋고 모두 좋았다. 뭐 되게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네. 근데 우리 노래가 저희는 좀 공연할 때 신경 많이 쓰는데 네. 되게 예민해져요. 어... 한번 뭐 보고 싶어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공연 팀이랑도 굉장히 많은 다툼을 합니다. 저희는 그게 조명을 이렇게 해주세요. 좋은 무대를 왜,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다음에 뭐 뒤에 배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노래 나올 때 뭐라고 그러지 그거? BG? 뒤에 BG가 이렇게 깔리잖아요. 노래마다 네. 저희는 그것도 다 손봐요. 아 오. 그런 약간 그 디테일한 네, 그런 것들을. 그래 저희는 리허설 할 때 뒤에 보면서 다 리허설 하거든요. 그걸 확인해야 돼서 뒤에 그 뜨는 것들 네. LED를 네. 패턴이 반복되면은 좀 심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바꿔주세요 뭐부터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데 뭔가 딱 그런 또 전문가들이 또 너무 재밌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스티커는 어디 있어? 스티커가 있어요? 잠깐만. 스티커가 없는데요? 앞에 스티커? 있어요? 스티커? 어디? 아 여기 있어. 여기 있네요. 아 앞쪽에 있어. 아 근데 칼선이 없대요. 칼선. 칼선이 뭐지? 아 칼선이 뭐? 감이도 없잖아. 그럼 없는 걸로 치죠. 없는 거죠? 아 근데 이거 색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도 뭐 어떻게 찾아야지. 혹시 BC MBTI가 어떻게 돼요? 제가 INFP요. INFP? 네. 찬하 씨는요? 저 ENTJ인가? 저 뭐냐? 찬하 씨 자주 바뀐다. 저 주하이랑 똑같을 걸요? 오. 형 진짜 관심 없어 보여요. 네. 왜 물어봤어요? 어 그냥 호스트라서 그냥 물어봤는데요. 아 그래요? 그냥 가만 입고 딱 하고 이렇게 쓸 순 없잖아요. 근데 아, 그래 방송 중인데 그렇다고 뭐 그렇네. 어 그렇죠. 우리 아주 좋아요. 어 근데 앨범이 굉장히 약간 퓨어하네요. 느낌이 아주 좋아요. 아, 이게 다시인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아 근데 멘트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해준다고. 시간 너무 많이 뺀다 이거. 에이 뭐 그렇긴 해. 그치 나중에 언젠가 돌려받겠죠. 어 나도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야겠다. 내가 먼저 했잖아. 이제 너가 하면 그럼 카피인 거야. 아. 나 끝! 설명하면 돼요 형? 네? 먼저 해주세요. 다시 기다려야 돼요? 아 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기현이 형이 리우스 앨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표현해봤는데 4계절 모두 나의 젊음이 담긴 4계절.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을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는 말을 저렇게 못하는 거야? 뭐라고?
그러니까 젊음이 사계절에 담겨 있다고. 어. 멋있지. 뭐가 봄이에요? 이거. 벚꽃. 벚꽃. 이거는 햇빛이랑 바다. 저 바다야? 나 학교인 줄 알았네. 여름 방학인 줄. 바다에 떠다니는 돛단배. 어. 그리고 여기는 낙엽 떨어지는 가을. 가을. 아. 여기는 겨울. 그러니까 나의 기연의 기연의 사계절이 담겨져 있어. 나의 사계절을, 그러니까 나의 젊음을 사계절로 표현했다. 그거죠? 네네. 그거 알겠어요. 자, 저 할까요? 저는 짠. 오. 잘 안 보이는데 그 풍선이 왕관을 쓰고 있어요. 풍선이 왕관을 쓰고 있어요. 들판에 자유롭게 있는 바람에 따라서 찰랑찰랑 하는 거를 생각을 했고요. 풍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고 기현이가 또 마이크 노래를 부르니까 그리고 와, 약간 진짜 이제 잘 그린다. 그런 느낌으로 꾸몄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앨범이 원래 얼마죠? 얼마짜리죠? 한 13,000원 하지 않나? 13,000원? 왜요, 왜요? 제가 16,000원에 이거를 판매를. 오. 근데 이거 기현이한테 다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고 싶으면. 아니 저 이름 써 있잖아. 이름 써 있잖아. 우리가 근데 그래 잘 간직해라래. 제가 이제 이거 뭐 화이트로 지우든지 할게요. 농담입니다. 네. 네, 이제 제 마지막인데요. 네, 저는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오, 잘 꾸몄어. 오, 예쁘다. 색깔 되게 예뻐요. 에? 저기 아유, 조용해. 블랙홀이야? 아예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 색깔들이 연하고 진해지고 진하고 연해지잖아요. 형이 생각하는 그런 젊음. 네. 젊음을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건 해와 네. 달입니다. 네. 여기 중간에 이제 우주가 있는 거예요. 네. 해와 달. 와, 진짜 대박. 우리 지구인들에게 떼려야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저 푸른 뭐예요, 형? 잔디. 이건 젊음. 그러니까 저 어떻게 젊음? 박수. 일단 박수. 박수.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 좋네요. 사나 씨, 에? 그 저기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에 따나는 찹쌀떡님 거. 찹쌀. 네, 따나는 찹쌀떡님이 사나님에게 궁금한 거 있습니다. 대휘 씨랑 보러 가기로 했던 영화 사나님이 다른 친구랑 먼저 봐서 네. 대휘 씨가 많이 삐졌다고 하더라고요. 양꼬치 먹으면서 화해는 했나요? 무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게 네네네. 삐졌어? 얘가 이상하게 말했어요. 왜요? 얘가 뭐 약간 그러니까 보기로 한 영화가 뭐였어요? 공조 2였는데 보기로 했어요? 보기로 했는데 아 그것도 막 진짜 막 그냥 지나가면서 야 한번 야 나도 한번 볼래? 나도 그거 보려고 했는데 그럼 시간 맞으면 보자 이렇게 됐는데 그 시간이 안 맞았어. 제가 그 실제 그 동창 친구들이랑 네네네 할 게 없어가지고 먼저 봤어요 공조 2를 네네 그리고 데이가 뭐 봤냐 이래서 나 봤어 실친들이랑 봤어 이랬는데 걔가 너무 이상하게 말한 거죠. 나 봤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그랬을 것 같은데 당신은? 에? 그래도 같이 보기로 했으면 봤어야 되는 거 그러게 아닌가? 이거 좀 서운하네. 아니 잘못했다 본인이 얘기를 하네요. 보기로 얘기했다고. 근데 딴 사람이 그거 맞네요. 이상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네네네. 생각을 이상하게 하고 있었구나. 시간 맞으면 보자 했는데 분명히 그날도 시간이 맞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쉬었으니까. 아니에요. 안 맞았어요. 그 친구가 시간이 안 맞았어? 전화해봤어요? 전화요? 그날 영화 볼 때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그 봐요. 그러니까 너는 그날 잘못했네. 안 중에도 없었던 거지.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날 영화 보러 갈 때 야 나 친구들 볼 건데 뭐 너 볼래? 그치, 같이? 그치. 이렇게 얘기했으면 친구들 있으면 불편하거나 그래서, 또는 뭐 이러면 네. 아 괜찮아 이러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치, 그치.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바쁜다면? 이것은 이상하게 얘기했더라고요. 오히려? 대회를 이상하게 만드는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거 같아. 이게 가스라이팅이야? 그래서 대희가 야 너 오늘 영화 그래서 뭐 봤는데 이래서 나 공조투 이랬는데 표정이 싹구두면서 제 일그러지지. 너 진짜 너무하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삐졌더라고요. 왜? 아야. 제가 그럼 저 한마디 해주세요. 잘못하면 돼요. 잘못했네. 아 그래도 그 미안하다고도 계속하고 네네. 사과했어요. 그 양꼬치 먹으면서. 먹었어요? 오. 네? 양꼬치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혹시 샀나요? 아 대희가 샀는데. 뭐야? 얘는 참 얘는 웃긴 친구네. 근데 2차는 제가 샀어요. 아 2차 샀어요? 아, 2차 샀어? 그래도 야. 눈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눈치는 있네요 다행히. 네. 센스가 있어요. 센스가 있다 했잖아요. 보통 이제 미안하다. 네. 그렇답니다. 아 요것도 볼게요. 친한 친구 사이에서 어디까지 오케이고. 어디까지 조금 공개해질 수 있는 것 같은지 이거 한번 얘기해볼게요. 예를 들어
내 메시지 안 읽으면서 SNS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목격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기준이면? 이게 뭐야? 따로 있어? 따로 있나 보다.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따로 있는데 내가 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할래? 뭐 이랬는데 아. 이거 연락 안 하고 SNS 하고 있거나 아. 뭐 다른 짓 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걸 어떻게 알지? SNS 하고 있는 거야? 그거 활동 중이잖아. 활동 중이라 떠. 예를 들어. 아 그래? 저는 근데 잘 안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진짜 친한 친구. 식당에서 밥 먹기로 하고 모였는데 내가 딱 3분 늦었는데 나 빼고 이미 주문해버렸어요. 아 그거는 좀 싫다? 아 근데 자기가 늦은 건가? 네네네네. 근데 이제 3분밖에 안 늦었다. 뭐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 사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문을 해버렸을 때 내 아. 기분이 괜찮다 안 괜찮다 약간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아 서운할 것 같긴 하다. 아 근데 진짜? 근데 그럼 되겠다. 그럼 되겠다. 시켰잖아요. 그래 또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아~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늦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감수해야지 뭐. 근데 서운은 하겠다요. 저는 일단 약속 시간 늦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5분에서 10분 전에 무조건 가요. 근데 아, 3분 늦었으면 그 할 말 없겠다. 할 말은 없지. 근데 뭐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서운하냐 안 하냐. 그런데 서운은 하다. 좋아요. 그리고 내가 맛집 찾아서 가기로 했는데 나 빼고 다른 사람이 갔어. 아 이거 아, 이건 진짜 서운이죠. 제가 봤을 때 이거 절규예요. 와 이거 이거는 이거 나랑 대위 얘기 아니야? 둘 얘기네. 아니, 더 심해요 이게. 이게 더 심하죠. 이게 더 심해. 내가 정보 제공을 야, 했잖아. 야 미안하다. 야, 나 이렇게 심해. 이렇게 보니까 심하네. 이거는 근데 좀 심하다. 이건 정보 제공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와 나의 추억거리를 제의했는데 이걸 다른 사람과 아, 추억을 나눈다. 그러네. 정보 아, 제공을 이거는... 했구나. 아, 했죠. 그치. 이거는 아. 그 사람과 같이 먹고 싶어서 제공을 한 건데 네. 다른 사람과의 그렇게 추억을 쌓아버린다. 아 이거는 너무 서운합니다. 네, 서운하네요. 뭐 끝났지. 또 사연은 문비 씨가 다음 네. 거 읽어주시기 바라겠어요. 댕왈 고배님, 네. 저 오늘 시험 첫날이었거든요. 네. 국어랑 정보를 쳤는데요. 제가요 어제 국어만 5시간. 솔직히 이번에 정보가 뭐야? 정보가 뭐지? 초등학교 때 정보 시간 없었어요? 정보가 뭐? 아 컴퓨터. 보통 6교시에 있었는데. 컴퓨터 하는 시간? 정보? 정보 그래서 교육 과정이 바뀌었나? 정보? 정보 아세요? 없어? 아세요? 정보 모르는데 아, 잠시만요. 잠깐 좀 아세요? 정보 시간 없다고? 있는 건 알아요. 초등학교 그런 말 그런 애매한 말 말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있을 걸? 6학년인가? 혹시 아니 나, 뭐야? 나 감독님들 정보 아시나요? 정보 몰라요. 정보 아세요? 시간 없었어요? 나도 우리도 없었는데.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 있나요? 아 그래요? 정보 시간이 그 표시가 정보 아세요? 아, 좋아. 형 컴퓨터래요. 컴퓨터. 정보가 뭐야? 컴퓨터. 아 그거 배우는 시간인가? 우리 때는 정보가 네. 그 플로피 3.5 플로피 디스크 끼고 우리 그러진 않았는데 다목적실 가가지고 다목적실 가면 컴퓨터 책상에 컴퓨터가 아래에 있어요. 그치 아래 있잖아. 다목적실 이렇게 있다고 뭐? 컴퓨터가 이렇게 컴퓨터를 해야 돼요. 그 유리관 아래 컴퓨터가 있어요. 그치. 못 뺏어가게. 그때 컴퓨터가 굉장히 귀했으니까. 형 거기서 게임했죠. 시드 게임하다 라이온 킹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부수기 뭐 이런 거 벽돌 부수기 건물 부수기. 아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15년도부터 중학교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중학교라고? 아, 원래는 컴퓨터래요. 그래 원래 컴퓨터라고 컴퓨터야. 중학교구나. 정보가 우리가 15년이면 정보가 없었네. 중학교 때. 네. 일단 해볼게요. 네네. 어제 국어만 5시간. 솔직히 이번에 국어에다가 제 노력의 40%를 쏟아부었거든요. 네. 그리고 정보는 0.0% 쏟아부음. 네. 그냥 시험 시작 한 번 전에 봤단 말이에요. 근데 국어 보다 정보 훨씬 더 잘 칩요. 아~ 이게 맞아요? 후 다음 시험 싸그리 다 휩쓸고 올게요.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했는데 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정보 더 잘 봤다. 성적이 더 잘 나온 거야.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과목은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국어 같은 과목이 조금 더 어렵게 그쵸. 얘기가 나오고 이런 암기 과목 같은 게 조금 더 비교적 조금 더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국영수는 굉장히 못했지만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90점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외우는 걸 잘했거든요. 한문 이런 걸? 아 한문도 물론 너무 잘했죠. 한문은 진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1200자를 돼서 와 되게 대박이다. 예. 대신 이제 국영수 빼고 아, 국영수 빼고 기가 아세요? 기가? 기가 알죠. 네. 기가 시간 기술가죠. 네. 기가 같은 거는 아주 그냥 맛있게 점수를 맛있게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베이스티. 혹시 뭐 노력이 나를 배신한 적 있나요? 나 진짜 이거 하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거더라. 한번 이랬던 적이 있어요. 네. 약간 제가 이제 전학을 갔는데 시험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연습생이 매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에는 좀 소홀히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한번 시험을 쳤는데 이게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한번 교무실 불려갔었어요. 그래서 왜요? 너의 등수를 봐라. 꼴찌다. 아, 그러니까 전학을 가서 본 거예요? 전교 꼴찌라는 거. 전교 꼴찌. 근데 신기하게 어느 학교 가든 공부를 그래도 소홀히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학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아. 다 공부를 하는 친구. 아~ 심지어 약간 소위 말하는 그 당신만 약간 소홀한 거죠. 그러니까. 예, 약간 좀 이런 행실이 약간은 조금 좀 어긋난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느 학교거든. 그 친구들도 공부를 해요. 그런 학교였는데 그래서 한번 이제 엘리트.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아 이게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한번 했어요. 네. 했는데 그 시험 들어가기 전에 한 30분 전에 공부를 했는데 네네. 60점을 맞은 거예요. 네. 오, 그랬습니다. 발전했네. 아 근데 이게 노력이 나를 배신하진 않았네. 아 노력은 배신 안 했네요. 그러게요. 안 했습니다. 배신 안 했는데 노력 배신한 적이 네. 있었나요? 있지. 뭐가 게임 할 때 있지. 그쵸. 아, 난 열심히 했는데. 아 나는 진짜 완전 잘했는데. 네, 바텀이 이제 막 그런 식으로 그럴 수 있죠 뭐. 아 혹시 그러면 반대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잘하는 거. 나는 솔직히 나는 근데 이런 거 좀 잘한다. 노력하지 않아도 잘하는 거? 저는 어릴 때부터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했어요. 진짜? 네. 그림도 제가 배운 적 딱히 없고 다 좋아했고. 손으로 뭐 하는 게 볼링이나 손으로 하는 스포츠는 다 잘해요. 손으로 하는 그렇죠. 제가 뭐 손에 힘이 좋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팔심도 되게 약하고 힘은 없는데 그 감각이 있고 손으로 감각이 하는 건 되게 자신감 있게 어릴 때부터 했던 거 손재주가 좋다 그런 거 같아요. 혹시 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좀 잘한다 그런 거 있나요? 저는 그래도 몸 쓰는 거. 네, 달리기도 거. 그렇고. 달리기 좀 잘하죠. 네, 저는 달리기를 제가 잘하는지 몰랐어요. 아육대를 나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근데 웃긴 게 아이돌 분들이 몰랐다가 거기서 재능을 찾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잖아요. 뭐 양궁도 그렇고 씨름도 그렇고 그냥 적당히 다치지 않게 하자. 한데 다 항상 1등을 하니까 우리 재능이 있네 이렇게. 운동에 거예요. 재능 있다. 네. 사나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 FPS 게임. 게임. 게임은 재능이 있긴 해요. 진짜요? 네. 사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아이돌을 안 했다. 네, 맞아요. 안 그러면 했다? 진짜로 이 게임 쪽에 좀 IT 쪽에 좀 그 기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알잖아요, 형도. 인정 못 해? 저 호스트인데 뭐 저도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이 돼서 질문을 오케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는 장난이고. 네. 저는 좀 춤에 재능이 있지 않았나. 어릴 때부터? 저는 아예 안 배운 상태였잖아요. 네. 근데 좀 약간 좀 빨리 배운 편이 아닌가. 근데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 학교에 힙합 그렇지. 댄스 동아리 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웨이브 보고 뒤에서 몰래 봤어요. 나도 하고 싶은데 뭔가 나서진 못하겠는 거야. 어릴 때는. 그래서 보고 이렇게 머리 몸발치에서 보고 있다가 집에 가서 연습하고 있었어.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애들이 안 됐거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재능 있었네요. 그랬나 봐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자, 고만대 싸우고 웃어요 님이 오늘 약간 싸우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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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토론 주제로 해서 찐친 케미가 너무 유쾌하다고. 형 이런 특집 만들면 안 돼요? 싸우십쇼? 네. 싸우십쇼로 해서 형. 나쁘지 않은데. 큰 주제를 하고 찬반 토론을 하는 거야. 이제 약간 찐친 케미 한 번 더 생각한 게 저희 찬희 씨. 아. 그다음에 조모. 찬종진. 진진이 뭐 요런 식으로 해서 한번 부를까 생각했었거든요. 찬종 진빈 뭐 이렇게. 네. 그래서 한번 또 생각하고 있는데 싸우십시오. 그래도 싸우십시오. 옆 사람에게 칭찬 하나씩. 칭찬. 각자 뭐 왼쪽 사람에게 하나요? 그렇죠. 제가 빈이한테 네, 이렇게 민혁이 형한테. 이제 빈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최고의 그러니까 뭐라 이렇게 약간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남자로서 너무 괜찮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요? 제 주변에도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멋있지. 되게 괜찮다. 감사합니다. 난 얘기를 뭐 제가 이 면전에다가는 처음을 했지만 네. 주변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야, 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사귈 수 있었다면 나는 비니 같은 스타일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좋은데요. 네.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얘기를. 네. 사나 씨. 네네. 아 우리 사나는 일단은 형 근데 우리는 많이 얘기하니까 형도 민혁이 형 거 얘기해봐. 그럴까? 어. 우리는 서로 서로 얘기 많이 하니까. 그래. 얘기 그래야,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아, 저희는 아무래도. 아 네네. 그 민혁이 형은 일단은 사실 이 사석에서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없어 없어. 없죠.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없는 있는 것 같지? 없어 없어 없어. 없어서 한번 사석에서 꼭 보고 싶은 형이에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가끔 게임하다가 형을 만나면 네. 형이 너무 잘해줍니다. 아... 게임에서 제가 만약에 잘 못하고 있어도 격려와. 진짜? 이런 한숨은 하지만. 네. 저 되게 뭐라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네, 뭐라 하진 않지만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그 점점 말이 없어지긴 하는데 아주 좋은 형이고. 네. 무엇보다 이 라디오 나올 때마다 형이 네. 근데 너무 재밌게 해주고 매번 진짜 나오고 싶다는 생각 계속합니다. 좋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자, 사나씨. 아 민혁이요? 네네네. 아 좋은데? 잠깐만 민혁이 형 너무 많죠? 칭찬? 네네네 진짜 많죠. 사나씨 알았어 사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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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해 그러면 어려우니까 하나만. 아니, 너무 많잖아요. 아, 근데 진짜 고르기. 아 그림 잘 그린다. 그치야? 아니야 진짜 장난으로 민혁이 형 진짜 잘 챙겨줘요. 동생들을 그리고 그치 그치 어 정이 많나요 정이 어 정도 많고 예 네. 저는 딱 사서에서 말고 딱 여기까지 뭐라고 자 두 분께 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네. 저 클로즈업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제가 뭐야 두 분께 선물 뭐야? 립밤이야? 자,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 립밤 좋아. 립밤이에요. 헉? 제가 또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 화장품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뭐 광고를 하려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그냥 집 형이 갑자기 챙긴 거야? 네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갖고 왔어요. 오, 좋습니다. 네네네. 전 립밤 진짜 자주 발라서 브랜드를 많이 여쭤보 플로운 거긴 한데 뭐 제가 광고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 화장품이 되게 피부 예민한 사람들 진짜 좋아요. 완전 그 퓨어한 거 있죠. 네. 완전 그 기본. 그러니까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네네네네. 저는 지금 원래 립밤을 잘 안 쓰는데 네네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예. 아 뭐 전혀 광고하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한 번씩 한번 그렇게 들어주세요. 네네. 네네. 한번 오픈해 보세요. 한번 오픈해 주세요. 네, 아니 되게 예뻐요. 동물성 원료 및 시험 배제. 비건 인증 완료. 완전이요. 또 요즘 환경에 또 그렇잖아요. 예쁘죠? 오 이쁘다. 예쁘다니까요. 예쁘다니까요. 그립감 장난 아니죠? 느낌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죠? 원래 이거 중요하거든요. 예, 예. 알죠? 또 그 사운드가 좋아요. 사운드가 괜찮아요. 이거 립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너무 하얀 거 말고 약간의 약간 미미한 발색까지 있어요. 냄새 없어요. 아무 냄새 없어. 무향이네. 무향이에요. 난 무향 좋아해. 이거 립밤이 뭐가 중요해. 그쵸. 근데 이거 좋네. 선물로 저 뭐 다른 뜻은 아니고 그냥 색깔이 선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요? 초록색. 이게 또 눈이 건강해지는 색깔이에요. 맞아요. 눈이 침침하다 싶을 때 이걸 보면 되겠고. 예예예 예, 예. 맞아요. 홀리 맞아. 바질? 네. 홀리 바질. 정말 바질이라는 얘기죠? 자. 콜 비건 립. 자. 정말 바질. 네 정말 바질이고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분이랑 그림을 그릴 거예요. 아까 계속 얘기를 했던 여기서 그리고 싶은 걸 그려보도록 이거 너무 좋아요.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림 못 그리는데 그림은 또 내가 잘 그리지. 제가 또 왕년에 또 그림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초등학생 때 그림 과외를 받았습니다. 오 진짜? 네. 잠깐만 우리 이거 저거랑 다 어떻냐? 누가 나오네. 자 이거 여기 두시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자 물감이 있네? 물감 여기 다 있죠? 내가 원하는 거 여기다 짜서 색깔 마음껏 섞으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여기 해도 돼. 여기 해도 카메라가 진짜? 여기서 나와요. 이 뒤에 그 카메라가 있어. 아 그러네? 물을 떠와야겠구만. 물이 저 그... 마시던 물 저 해도 돼요? 아니야 제가 떠올게요. 편하게 쉬고 네. 계세요. 네. 이거 나 안 나와 있네요. 배터리가 다 됐다.
We don't wanna call to say goodnight. I go weak, she say he. I just wanna be your star. 이거 아 어떻게 그리지? 어떻게 그릴까? 이런 건 그냥 감으로 해야 돼. 맞아요. 어 뭐야? 갖다 주세요? 나는 이 왕붓으로 하겠어. 아 나 그림 자신 없는데. 어 근데 진짜 잘 그리셨다 다들.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잘 그렸다. 사람 이렇게? 얼굴 있네. 얼굴이잖아. 이거 민혁이 형이 그린 거 아니야? 아니 그 밑에 얼굴. 아 이거 이건 이것만 제가 그렸어요. 오 형 잘하는데. 그 자 원하시는 거를 그려주세요. 네. 와 진짜 못 그리는데. 나는 또 우주를 좋아하니까 우주를 그려야겠다. 우주? 우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잔뜩 짜서 싸고 싶은 거. 붓 어디 있어? 붓 여기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아. 색깔 섞어서 써주세요. 네. 산 씨. 예. 그 좀 하세요. 나는 아 오늘 기분을 좀 해야겠다. 오늘 기분을 해야겠다고? 오늘 기분을 표현하겠다고요? 아. 네. 오늘 기분은 보라색이야? 아니. 아. 됐다. 끝났다 사네. 아, 뭐 그리지? 아, 빈이 형 진짜 궁금하다. 궁금해하지 마. 아, 난 진짜 이런 거에 감각이 없나 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나도 감각이 있어서 하나. 그냥 하는 거예요. 다 모두 그냥 하는 거야. 하다 보면 이제. 많이 해야 돼. 물감을 진짜 아, 많이 묻혀야 돼. 그래요? 생각보다. 느낌있다. 어, 느낌 있는데요? 제가 이 꽃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꽃 누가 그리셨지? 형 옷 조심. 많은 장미 같아. 생장. 다 그렸어요. 어떤 걸 그렸죠?
나오고 있나? 그런가? 아, 그럼요. 설명해요? 어, 들어가서 이따가? 일단 들어가서. 아, 끝. 퇴근. 자기 자리로 퇴근. 어, 빈씨가 아주 화려하게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형 뭐해? 대단. 됐습니다. 자, 각자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차가 얘기를 해보면 사나 씨 먼저. 저는 V 별 동그라미 세모 네모 사나. 맞아요. 딱 그냥 제가 네네. 좀 너무 보니까 네네.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는 분들이 그리신 것 같아서 네네. 전 약간 그냥 그림 초보 네네. 그냥 진짜 기본기 네네. 약간 그런 약간 도형 같은 거 그리려고 네네. 저를 표현해봤습니다. 제 실력을. 자, 그리고 저기 또 비니 씨는. 아, 저는 저 꽃이 있잖아요. 꽃 누가 그렸죠? 꽃을 어떤 너무, 분이 그리지? 꽃을 너무 잘 그리셨는데 아, 미니가 그렸어요? 크래비티 미니가. 어, 크래비티 미니가. 아, 어, 저걸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냐면 네네. 어, 근데 꽃이 더 살았어요. 네. 젊음을 표현해봤습니다. 어, 유스를? 유스를. 이야. 왜? 어, 저 아무 말도 아, 이렇게 이 갤럭시 피해자처럼 왜 그러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오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그런 젊음을 표현하고 싶었냐면 네네네. 꽃이 상징하는 저런 생생함, 생기가 가득한 아, 모습, 프레시한 거, 프레시함과 저 우주에 떠 있는 별들, 네네네. 별들도 사실 저 반짝이는 이유가 네네네. 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그런 걸 표현해 봅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아, 저는 그냥 이제 저 고래가 제 커서 저게 좀 꾸미면 좋을 것 같아서 점점 저는 벚꽃인가? 이제 벚꽃인가? 네, 벚꽃처럼. 저 위에는 뭐예요? 저 약간 새끼 고래? 석 아니요, 고 물고기, 금붕어. 금붕어가. 네. 어... 그래서 좀 저는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좀 더 채워보려고. 오, 좋은데? 네,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와, 근데 잘 그린다. 앞으로 더 채워보려고요. 네. 많은 분들이 오시어서. 그려주실 테니까 제 거는 꼭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어,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댓글에 네네. 그 기현이 형한테 20억 받았다고 저. 나 네, 그런 거 같아요. 저도 그, 아까 그런 눈빛을 쳐다본 거였어요. 돈 받았나? 알겠어요. 자, 이렇게. 네네. 그거 한 번 더, 그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나쁘죠? 네. 오. 아, 귀엽다. 정말 정말 귀엽네요. 네. 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좋아요. 또 이제 사실 보고 싶쇼가 마칠 시간인데 진진이 아, 6층에 그렇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 네, 어, 맞아요. 오늘 지금 맞아요. 네. 하고 있을걸요? 네네. 그, 그리고 아, 꿈이야 게스트구나. 이따 좀 들려야겠다. 아까 진진이한테 또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요? 네, 연락 와서, 와가지고 오. 저기 뭐 진진 씨가 뭐 아, 너무 스폰가? 왜, 왜? 뭐가 영상 찍은 게 있는데 거기 제가 잠깐 나와가지고 오 어? 그러니까 잠깐 어. 같이 뭐 하라고 아 갔거든. 그래 써도 되겠냐 아 뭐 그런 그걸... 연락하다가 둘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알고 있다 근데 왜 나오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 그래서 사나한테 형 사나한테 한번 왜 나오냐고 물어봐 뭘? 여기를? 그, 어 너 사나 왜 나오냐 물어봐 그럼 아마 모른다 그럴걸 그냥 그러더라고요. 왜 나왔어요? 몰라 보고 싶어서 왔죠. 그지 이 라디오가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어서 나온 거죠. 보고 싶어서 왔죠. 오랜만에. 네, 네, 네. 저희 추석에 같이 게임도 했잖아요. 설날인가? 언제요? 했나? 아 당신 아닌가? 모르겠네.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네. 아 재밌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혹시 어떠셨는지 네. 잠깐 또 얘기를 나눠주시면. 네 일단 저부터 얘기하자면 어 저희가 그 일단. 저는 저번에 이제 혼자 이렇게 게스트로 나와서 저희랑 단둘이서 이렇게 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오늘 또 이렇게 사나랑 또 같이 나오게 돼서 어, 너무 또 재미있었고 네. 어, 역시나 이 그림 그리는 게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그러니까. 컨셉인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 쭉 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 잘 쓰겠습니다. 네네. 앨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롱. 나중에 또 근데 보고 싶소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특집으로 네네.
그 싸우십시오. 아, 싸우십시오. 네네. 거기 만약 하게 된다면 불러주십시오. 네. 아, 그 멤버 아까 말 멤버 괜찮아요? 저는 거기서 근데 그걸 하고 싶어요. 어떤 거요? 그 찬반 토론. 아 주제를 정해놓고 약간 독서 토론 같은 독서 토론 같이 어 나쁘지 않네요. 그거 되게 재밌거든요. 약간 반대되는 그런 그 친구들한테 직접 다 얘기를 했는데 다 오케이를 받았는데 이제 아직 회사랑은 컨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찬 찬종 진 빈 이렇게 네 넷이 아 네 명이 최대인가요? 어 아니요 더 올 수 있는데 사나 씨도 와야죠. 사나 씨도 에이 그만 사나 씨 친구가 거기 그만 사나 친구들이 거기 많거든요. 어 아 찬이 아 다 사나 친구인가? 다 사나 친구. 아 그래요? 사나가 있어야 돼요. 아 그러네. 사나가 또 2000년생 친해요? 대장이거든요. 아 근데 바빠요 저. 네?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아 미안해 배정. 자 제 소감. 네 소감. 아 일단 어 진짜 어 비녀이랑 나오는 건 처음인데 네네네. 오늘 재밌게 놀고 한 것 같고 네네네. 또 어 또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온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진짜 재밌게 아니 진짜 재밌게 아 네네 놀고 가는 걱정 없이 걱정 없이 귀여웠어요 너무. 아 네, 감사합니다 여전히. 자 사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친구들이랑 떠들다 가는 것처럼 또 재밌게 해봤는데 다 또 우리 친구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자 보고싶쇼 제 방송 다시보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고싶쇼 다시보기는요 나우 앱에서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어, 제 방송은 사실 많이 됩니다. 네,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목요일 밤 12시까지 쭉 반복이 되고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서프라이즈 할 시간이죠 원래 옛날에. 그다음에 일요일 밤 12시까지 주말 내내 또 반복 재방됩니다. 그럼 제르미 주코의 Come Through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매일 보고 싶고 그리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민혁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예 안녕. I might lose my mind waking when the sun's down riding all these highs waiting for the calm down. Walk these streets with me. I'm doing decently. Just glad that I can breathe. Yeah. I'm trying to realize it's alright to not be fine on your own. Now I'm shaking, drinking all this coffee. These last few weeks have been exhausting. I'm lost in my imagination. And there's one thing that I need from you. Can you come through? Can you come through? Ain't got much to do. Too old for my hometown. Went to bed at noon. Couldn't put my phone down. Scrolling patiently. It's all the same to me. Just faces on a screen. Yeah. I'm trying to realize it's alright to not be fine on your own. Now I'm shaking, drinking all this coffee. These last few weeks have been exhausting. I'm lost in my imagination. And there's one thing that I need from you. Can you come through? Can you come through? Through? Yeah.
there's one thing that I need from you. Can you come through?